우빈 씨 소식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외계인이라는 맞아요. 네. 끝나고 바로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택배 기사라는 드라마를 이제 촬영을 마쳤고 드디어 나올 때가 돼서 이제 나와. 네, 이제 좀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서기 2071년 얘기예요? 네, 배경이 2071년이고요.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좀 한반도가 사막화가 됐다는 설정이에요. 너 뭐야? 택배 기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산소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존재다. 전설의 택배 기사 5-8이라는 인물하고 난민인 사월이라는 친구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과 맞서면서 맞서 싸우는 이야기. 예, 네, 그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실제로도 택배를 자주 시키세요? 굉장히 자주 시켜요. 어느 정도냐면 네. 거의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늘 쌓여 있어요. 늘. 아니 뭐 최근에 도착할 거 뭐 있어요? 도착할 거 지금 몇 개 있는데 네. 일단 귀마개 하나 있고. 아 귀마개. 귀마개 왜? 아 제가 잘 때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예민해서 또 마스크 다 떨어져서. 또. 아 마스크. 아, 마스크 필수죠. 필요하지. 네. 저도 올게 이제 팬티. 아 속옷. 예, 지호가 잘못 알고 본인 건 줄 알고 아, 다시 네. 다시 시켰어요. 저는 이제 전자 코털 제거기 있어요. 근데 필요하죠. 윙 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공 써가 갈 수 있는 게 또 윙이 위험해. 뭐 누가 또 뭐 윙보다는 윙을 하다 보면 또 너무 다 하니까 뭐 사공 써서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써보려고 둘 다 시켰어요. 예, 둘 다 예. 시켜놨습니다. 예. 우리 우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공룡상의 또 대표 주자예요. 그렇죠. 공유, 네. 우빈, 그다음에 또 몇 분 있습니다. 예. 약간 이 터프함에 더불어서 그 이 속에 숨어 있는 그 약간 부드러움 이런 거 나 너무 부러워. 아니 부럽다고요. 이런 거 진짜 조세 부럽지 않아? 공룡도 다양한데. 그래서 다른 공룡 쪽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하늘을. 조세. 저는 밑바닥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달라. 스필버그 감독님이 찍으면 주인공 공룡들 있잖아.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야 이거고. 예. 우리는 금방 죽거나, 예.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밟히는. 그렇지. 야. 예. 아니 그 네. 사실 전작이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정말 또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헤이 선장. 요게 이제 첫 드라마 복귀작이고 네. 우빈 씨에게도 많은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첫 그 드라마 복귀작이기도 했고 네. 또 너무나 많은 선배님들과 또 같이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함께 호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되게 행복했어요. 몸은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 제주도에서 촬영하는 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죠. 놀러 갔을 땐 몰랐거든요. 너무 좋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놀러 가면은 바람도 막 웃기잖아요. 바람도 아 바람 너무. 야 찍어. 어 바람 왜 이리 미쳤어. 맞아요. 촬영한 막. 네. 맞아요 진짜. 그 왜 놀러 갈 때하고 이게 또 이게 일하러 가면 다른지 모르겠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마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되게 따뜻했고 행복했고. 네. 그 촬영 없을 때는 뭐 하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요? 네. 아 저는 취미가. 그 이제 지방 촬영을 가면 근처에 이제 헬스장 1일권 끊어서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취미예요. 김종국이 그렇게 종국이 형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새로운 기구 또 이제 좀 만져보고, 네, 만져보고 또 이거는 이렇게 먹는구나. 근육에 저도 들어온다. 오바가 네. 아니라 저도 이제 형이랑 같이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 헬스장 새로운 데 가면 궁금하더라. 맞아요, 아 이건 요게 힘이 네, 들어가는구나. 막 그러면서. 네네네. 근데 운동 뭐 좋아요. 네, 또 프로필 찍으신 것도 봤고. 근데 어디 프로필 찍은 거 봤어요? 네, 울어가지고 제가. 너무 슬펐어요. 뭐가 슬펐냐면 살 뺐는데 살이 너무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 보여주기가 나서 좀 부끄럽거든. 내가 잘 만든 몸이 아니니까. 근데 아 그냥 많은 감정이 들어서.
왜 이렇게 그동안 나를 챙기지 않았을까? 다양한. 그럴만해요. 네. 왜냐면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쉽지 않았어요. 울컥하지 울컥하지. 어, 그럼 지민 씨와는 또 호흡이 어땠습니까? 어, 너무 좋았죠. 네. 네. 같이 뭐 갑자기. 아, 왜 아까 저 얘기하다가 이게. 좀 약간 둘이 놀랐어요. 왜 뭐가 놀랐어요? 아니 약간 흐름이 네. 갑자기. 저는 흐름을 파괴하는 중이에요. 흐름을 파괴합니다. 조셉이? 네. 조셉이 저는 센스, 입담, 뭐 노래 되고 춤 되고 다 되는데 진행력이 조금 부족해. 어차피 여기서 편집 알아서 해요. 다 괜찮아. 여기서 조셉이 완벽해. 이제 골머리 이제 싸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아니 그 현장에서 별명이 핫팩 천사였다고. 오. 그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핫팩을 아니면 등에다 아, 붙이고 다니신 거예요?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너무 불고 아, 또 겨울에도 촬영을 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침에 가면 이제 한 10개를 미리 이렇게 뜯어놓고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들 이제 촬영하실 때 이렇게 아, 주머니에 주머니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리고 약간 따뜻한 거가 지켜지면서 추운 거가 어디가 아, 그 드라마의 핫팩천사 어, 핫팩천사 이게 참 이런 게 또 따스하잖아요 이런 게 쉽지 그, 그 과정이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함께 호흡하는 게 아. 네. 그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한 게 저의 큰 자랑이에요 선생님들께 자랑이라고 저희 큰 자랑이라고 막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좋아요. 멋진 사람. 어, 다들 되게 좋아하시겠네. 그래도 우비 씨가 와서 쓱 이렇게. 어, 좋지. 네. 우리가 갑자기. 어, 왜 이래? 아, 왜 이래? 뭐 뭐야? 쓰던 거야 뭐야? 아 뭐야? 아, 쓰던 걸 드리긴 해요. 네. 핫팩이 핫팩이 핫팩이에요. 아 됐어, 핫팩이야. 나도 있어요. 아, 이게 달라. 안 하는 게 나아. 달라 달라. 아, 네. 네. 아니 그 사실 유빈 씨가 또 이 형들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조셉도 그렇고 형들이 이뻐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유빈 씨도 형들이 좀 많이 찾는 아, 동생이라고. 저도 형들을 편애하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막 동네 큰 형들을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형들이랑 같이 있는 그러니까 좋아. 형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네네. 저는 주로 이제 재석이 형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 인형처럼 앉아 있어 너의 하루가 엉망진창이었으면 좋겠어 밖에 있으면 들어가 집에 있으면 나가야 네, 그래서 제가 거의 현관문 중간에 서 있거든요 이렇게